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은주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전산세무 2급 시험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강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시간이니까 좀 전산세무 2급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전산세무 2급은 국가공인 자격시험이고 실무처리 능력을 보유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증. 그러니까 좀 너무 이론적인 것만 테스트하기보다는 이 자격증을 딴 사람이 실무에서 일을 할수 있는지 일을 못하는지 좀 이거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도록 시험을 문제를 출제를 한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전산세무 2급이면 뭐 전문대 졸업 수준 또는 4년제 대학교에서 한 2학년 정도 마쳤을 때 수준 정도를 기준으로 좀 테스트를 하겠다는 의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법인세라든가 좀 약간 원가 관리에 대해서 좀 뒷부분 또는 좀 재무에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좀 가볍게 다루는 정도 수준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전산 회계 1급을 합격을 하셨다면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잡았을 때한 2개월 정도 열심히 해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험 범위는 자, 일단 제가 급수별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전산 세무 2급에서는 전산 회계 1급에서 없었던 소득세 이론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전산회계 1급에서는 기초정보 관리, 장부 조회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아, 이거 전산세무 2급에선 다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정보 관리, 장부 조회 문제는 삭제가 되고, 그 대신에 부가가치세 전산실습과 원천징수 전산실습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전산회계 1급을 합격하셨다는 가정하에 전산세무 2급을 한다고 하면 먼저 전산회계 1급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먼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공통되는 부분을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공부하실 때 이렇게 여기 제가 적어드린 부분들을 다 학습하고 나서 시험 일자가 딱 되면은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 책으로 학습을 하는데 이 책을 한60% 정도 봤는데 시험일이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생각, 일단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이라도 한번 시험을 보러 가자. 또는 그냥 포기하고 2개월 뒤에 시험을 보러 가자. 뭐둘 중에 하나를 판단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좀두 달이라도, 그러니까 1년에 시험이 6번 있으니까 대략 2개월마다 시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빨리 합격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또 전산세무 2급 따고 나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죠. 전산세무 1급도 해야지. 또는 뭐 외국어 같은 거 또는 컴퓨터라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이제 진로라든가 학습 계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평생 잡고 있을 순 없거든요. 그러면 좀 단기간에 합격을 하려면 먼저 전산 회계 1급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먼저 학습하는 게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이론, 그리고 전산 실습. 자, 그 다음에 소득세 이론하고 소득세 전산 실습을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무에게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나면 전산회계 1급에서 했던 내용이 조금 가물가물해지죠. 이 내용들을 하시고요. 원가에게는 좀 제가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좀 금방 까먹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좀 시험 임박했을 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연습. 기출문제를 풀면 좋은 점. 모든 분야를 다한 번씩 복습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 얼마나 풀어야 되나요? 막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물론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좋겠죠. 일단 책에 있는 걸 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틀린 문제 있잖아요. 왜 틀렸는지 꼭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풀고 나서 그래 70점 넘겼네 하고 이제 딱 덮어버리면 나중에 똑같은 문제 나왔을 때 같은 이유로 또 틀립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복습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론하고 실습을 같은 번호에 적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환경이 좀 각자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전산 세무 2급을 공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학교를 간다거나 직장을 다닌다거나 하시면은 이게 공부하거나 책을 보는 장소가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런 경우에 특히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실습 데이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좀 아무래도 이론 좀 밖에 나와 있을 때는 이론 위주로 학습을 하고 집에서는 뭐 실기 위주로 학습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시간 배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거의 제가 시간표를 짜보니까 200강 가까이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끔찍하죠. 근데 제 강의가 대신에 좀 짤막짤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가 지루해질 만하면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또 듣다가 좀 지루해질 만하면 끝나고 이렇다 보니 그래도 여러분들이 할 만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너무 힘들고 전산세무 2급 하나만 따기에는 좀 아깝다. 그럼 이제 동시에 대비할 만한 시험. 자, 전산회계 1급 이거는 처음부터 전산회계 1급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산세무 2급 하는 건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적어도 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1차 시험이라도 합격을 했다 그런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회계 1급을 하고 세무 2급을 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전산회계 1급 시험을 봤는데 한 70점 합격이잖아요. 한 60점대 후반, 그러니까 68점 맞고 떨어졌다 그런 분들은 그냥 전산 세무 2급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러 갈 때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 2급을 동시에 접수해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시험 중에 기업회계라는 시험이 있고 세무회계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세무회계는 법인세가 들어가고 국세기본법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산세무 2급만 학습하시고 세무회계 보러 가면 3급도 좀 벅찬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회계는 전산세무 1급 할 때 그때 보도록 하고 전산세무 2급 하면서 기업회계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 들어가면 기출문제를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아 나는 2급을 보는 게 좋겠다. 나는 3급을 보는 게 좋겠다.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런데 전산회계는 좀 시험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 2급은 시험 시간대가 달라서 동시에 응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기업회계 2급과 기업회계 3급은 동시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 오전 시간대 오전 한 9시 10시쯤에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시험을 보고 낮 12시 한 30분쯤에 2급, 전산회계 2급, 전산세무 2급을 봐요. 오후 3시쯤에 전산세무 1급, 전산회계 1급을 봐요. 시험 시간대가 좀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관하는 TAT라는 시험이 있어요. TAT 시험은 시험 보는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전산세무 1급은 세무사랑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K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TAT 2급은 더 좋은 비즈온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I플러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보는 차이가 있는데 좀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회계관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계관리 1급이나 재경관리사는 법인세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 전산세무 2급은 아직 법인세를 학습하지 않으니까 회계관리 2급 정도는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 ERP 정보관리사, 뭐 이거는 좀 성격이 많이 다르지만 회계가 좀 겹치다 보니 제가 같이 기록을 해봤어요. 자, 교재는 2021년 S라인 전산세무 2급, 뭐 제가 쓴 책으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 이거를 이제 수업을 들을 때 2020년 책을 샀어요. 근데 2020년 책을 샀는데 이때 2020년에 합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책으로 수업 들으면 안 되나, 2021년 강의를 2020년 책으로 수업을 들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사실 이번에 전산 세무 2급은 좀 제가 많이 못 바꿨어요. 그러니까 다른 급수는 좀 완전히 갈아엎었는데 2021년 책은, 그러니까 2020년 책에서 크게 바뀌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단 이제 뒤에 기출 문제가 2020년 책은 2020년에 진행된 기출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2021년 책에는 2020년에 진행된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겠죠. 좀 기출 문제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한국 세무사회 들어가서 뭐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2020년 책으로 이 수업을 듣는 분이 계시다면 책하고 강의가 달라요. 그러면 아, 이거는 2021년도에 개정이 돼서 달라진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강의의 특징. 자, 제가 직접 쓴 책으로 하니까 좀 아무래도 저자의 의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좀 제 장점이, 그래서 제가 남의 책 가지고 강의를 할 때 보면 좀 답답한 부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거 중요한 것 같은데 책이 없어요. 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지면을 많이 차지해요. 또 어떤 부분은 이 저자분이 이거 내용 잘 모르고 쓴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얘기를 하지만 이게 남의 책 가지고 강의하는데 책의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해 주면 또 일부 수강생분들은 그럼 왜 틀린 책으로 강의하시냐고 뭐 이렇게 또 항의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제 책 가지고 하다가 틀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강의에서 다음 시간에 제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을 때 좀 카톡으로 이렇게 책의 내용 일부 좀 찍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이걸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인터넷 그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물어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금요일 날 한 저녁 7시쯤에 물어봤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월요일 날 홈페이지 관리하는 직원이 이걸 확인을 하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요. 이런 질문이 왔으니 답을 해주세요. 제가 답을 해주면 금요일 날 질문을 했는데 월요일이나 다음 주 화요일에 이게 답을 받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아무래도 제가 바로바로 답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핸드폰에 안 읽은 카톡 메시지가 있으면 답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산세무 2급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교재에서, 자, 교재 순서하고 제가 이거 권장하는 순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자, 교재의 순서는 그냥 문제지에 나오는 순서, 그러니까 1번부터 5번이 재무에게 이론, 6번부터 10번이 원가에게 이론,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 그냥 문제 출제 순서대로 했지만 좀 여러분들이 수업 듣는 거는 좀 자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강의 제공은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좀 제가 제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